네, 사건을 보다 시간입니다. 사라 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동남아에서 국내로 수년간 마약을 유통시킨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3년에 걸친 추적과 검거 과정이 드라마 같습니다. 사회일보의 정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사라 김이라고 해서 저는 여자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남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이고요. 네. 마약 왕으로 불리는 남성입니다. 지난 17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된 47살 남성 김모 씨를 부르는 건데요. 2018년부터 국내 마약 공급 체계에 필로폰이나 합성 대마를 팔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를 통해 국내에 밀반입된 양 7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하다고 하고요. 시가론 70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수사 당국의 공조로 김 씨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지 3년 만에 현지 검거에 성공한 겁니다. 자, 어떻게 잡게 된 건지 이제 베트남 현지 검거 과정에 참여한 우리 경찰 관계자를 정 기자가 직접 만났다고요? 네, 검거팀을 이끈 전재홍 경찰청 인터폴 계장에게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검거팀은 베트남 당국과 공조해 지난주 김 씨가 사는 건물이 파악되자 곧장 호치민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김 씨는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마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빈손으로 갈수 없으니까 피해자가 이제 이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허탈할 뻔한 순간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신처를 덮쳤는데 이미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은신처의 주변 지역을 좀 살펴봐 달라고 한국 경찰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안이 바로 김 씨가 이사 간 집을 찾아낸 건데요. 검거팀이 도착했을 때김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김 씨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인도네시아인 행세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김 씨가 이사를 간 곳이 호치민에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였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신분 세탁을 하려 한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피의자도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머리도 이제 노란색으로 하고 그냥 약간 그 외국 사람 흉내를 낸것 같습니다. 김 씨가 체포될 당시의 집 내부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온통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침대 옆에서는 기다란 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도피 생활 속에 닥칠 수 있는 어떤 위험 상황을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검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동남아 마약 공급책이 뭐 여러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김 씨가 가장 윗선에 있는 인물이라고요. 네, 앞서 이 동남아 3대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전세계란 이름으로 활동한 박모 씨, 탈북자 출신의 여성 최모 씨, 이두 사람은 이미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김 씨에게 마약을 공급받았다고 우리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김 씨가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도 그만큼 치밀했는데요. 마약이라고 의심하기 힘든 상품으로 위장을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장애인에게 마약 운반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 운반 체계 비행 일정과 도착 시간 등을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마약 거래를 직접 챙겨온 예,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몸통이 잡혔다고 볼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옛말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